안녕하세요. 우리기연구소입니다. 6개월 전 구조했던 달래와 모루, 양파감자 기억하시나요? 이 네 아이들은 연구소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그 덕에 모루는 엄마보다 더 크게 자랐고 양파와 감자도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연구소에는 매일 수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함께 살던 양파 감자도 연구소에 일어나는 매일처럼 또 하나의 사건을 더해줍니다. 자식 많은 집에 바람 잘 날 없는 걸까요? 근친을 하지 않는 우리 개와 달리 감자와 양파는 동백끼리 교배를 하고 거기다 한 번의 실수가 더 겹쳐지며 투약이수를 잘못 계산하여 출산을 해야 했습니다. 양파는 소장님이 계신 아카데미에서 출산을 하기로 했고 난생 처음 하네스 교육을 하며 출산하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이유 없이 태어나지만 그 생명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태어나는 생명은 항상 귀합니다. 오랜만에 타는 차에서도 얌전한 큰 양파는 아카데미로 잘 도착했고 이틀간 밤을 꼬박 새며 두 마리의 강아지를 출산했습니다. 초산인 양파는 너무 서툴고 아무것도 몰라 아직 한 마리가 더 남아있는데 출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소장님과 타니 엄마가 돌보고 노력했지만 출산할 기미가 없는 양파. 아마도 사산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두면 산모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 만에 하나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더는 지체하기 힘들어 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기에 소장님이 지키기로 하고 타니 엄마와 로키 오빠가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동트는 새벽부터 정신없는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속초에 있는 병원까지는 1시간 거리, 식은땀이 나는 거리입니다. 속초, 한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1시간이나. 1시간 걸리네요. 연구소의 하루는 이렇게 매일 일어나는 일들로 정신없이 바쁩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안개가 자욱한 설악산을 넘어 1시간이 걸리는 속초까지 가야 하다니. 양파가 잘 버텨줘야 할 텐데 밤새 한숨도 못 잔 양파는 힘든 티라도 낼 만한데 그렇게 하혈을 하고서도 타니 엄마 품에서 얌전히 꼼짝하지 않고 버텨줍니다. 타니 엄마 품에서 통증을 견디는 양파가 대견스럽습니다. 와, 저 산 무슨 산이야? 설악산이죠. 설악산의 경치를 구경할 여유도 없어. 설악산 되게 커요. 바다 보인다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속초 앞바다. 이제 병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학 때인가? 그렇게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속초의 동물병원. 양파는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열렸어요.
양파는 자궁 적출이 아닌 혹시나 모를 아이의 생존을 기대하며 유도분만 후에 원장님께서 직접 아이를 꺼내는 방향으로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 힘든 일을 흔쾌히 결정해주신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만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부지런한 많은 노령견 보호자분들께서 병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삶처럼 우리도 늙고 언젠간 병들게 될 겁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매 순간 스스로의 삶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아닐까요? 한 시간 만에 병원에서 나온 양파.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보통의 의사라면 자궁을 드러내는 중성화 수술을 했을 텐데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 진료가 다 끝난 건가요? 네,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 이렇게 꺼내고 왔어요. 수술하지 않고 꺼내고 왔어요. 전화가 계속 오는 것 같아, 근데. 원장님, 조금 먹으면 신경 쓰지 말아요. 아니, 저 원장님 너무 쿨하신 것 같아. 신경 쓰지 말래. 오늘 날씨는 진짜 최고 기온 18도예요. 여보, 예, 유도분만 해가지고 출산했는데 아기 죽어가지고 안에서. 네네, 출산해서 이제 갑니다. 네네, 없대요. 더 없대요. 예, 나갑니다. 그리고 저 항생제 계속 투약해야 된다고. 4일 동안, 3에서 4일인데 그 처방전제 저거 가져갑니다. 약 안 주시던데요? 네. 계좌번호 톡으로 주신대요. 예. 나 갑자기 영혼이나 분리된 느낌이야. 했잖아요. 고수는 까칠하다고. 까칠하시지는 않던데요. 아, 나한테 진짜 아까 나한테 진짜 아, 부드러우시던데. 아, 미인한테는 놀래 얌전하다 이거다. 의사한테 남자한테는 까칠하지. 아, 고생했다. 아, 나 그런데 아이씨. 아, 오케이야. 큰일 났네. 고객님께서 통화 중. 병원을 나오자마자 깊게 잠든 양파. 정말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근데 좀 편안해. 이제 좀 웃으면서 돌아가는 타니 엄마와 로키 오빠. 고생했어. 이렇게 웃는 이유는 웃어야 양파가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도 못하고 나갔어. 뭐를? 에? 빨리 나가라고. 나가라고? 어서 빨리 가라고. 차에 빨리 실으라고. 아니 차에 실어놓고 아직 안 끝났어 이러던데. 아니 너 그거 가라 카드. 요거 주면서 이거 처방 주면서 가라고. 아, 이따가 병풍 같네 완전. 이제서야 멋있다. 멀리 보이는 울산바위 경치가 제대로 눈에 들어오나 보다. 저렇게 크다고? 네. 전체가? 네, 전체가 다 울산바위. 귀찮아서 수술. 난 이제 더 이상 입을 옷이 없어서 한수 없이 이거 입고 있는데 이제. 분수쇼 하던데 아까 뒤에 분수 그러면서 아나 진짜. 아니 애기 나올 때도 처음에 나올 때 확 쏟아져서 나와. 나 씨 그거 옷에 다 묻었잖아요. 난 예측도 못하고 있었다. 아니 원장님 뭐 옷이라도 좀 하나 이 죽어 잡으러 가던가. 아 근데 얘 먹성 진짜 타고난 것 같아. 원래 애기 놓을 때 안 먹는다 그랬잖아 원장님이. 똥개는 예측 불허합니다. 아, 살았었네. 새끼가 나오자마자 젖을 저렇게 빠는 것도 진짜 처음이고, 새끼 놓기 전부터 젖이 저렇게 풍부한 것도 처음이네. 이진이는 애들이 한참 빨아야 이게 젖이 돌아서 나왔어. 깊은 잠에 빠진 양파, 많이 편안해졌나 봅니다.
하지만 아카데미로 돌아가는 길에도 보이는 강아지들과 육견 농장들. 만감이 교차합니다. 긴 시간을 달려 도착한 아카데미. 아이들은 엄마 없이 잘 지내고 있을까요? 쉴 틈도 없이 아이들에게 달려가는 타니 엄마. 참 대단한 분입니다. 경고지짐을 하는 이진이와 타니. 한참을 기다린 모양입니다. 점먹여야 되는데? 희생제하고. 아, 그건 얘기했어. 젖은? 젖? 나오던데요. 계속 나오던데. 젖 계속 나오던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저기. 아 눕혀야 된다고? 타나 타나. 엄마가 그리운 타니. 엄마는 탄이를 돌볼 정신도 없네요. 컴퓨터한테 와. 이제 피 나와? 예, 피 나와요. 너 애 끄집어냈어? 아니요, 아니요. 손으로. 손으로 끄집어냈어? 네. 유도해가지고? 네. 아, 너무, 너무 고생했어요. 손 넣고, 제가 앞에 밀고, 밀어내고. 그거 아무나 못해. 다행히 젖이 풍족한 양파 덕에 오자마자 아기들 젖부터 물려줍니다. 오자마자 기절한 듯 자는 양파. 정말 고생했고 참 다행입니다. 저트림 다 시켜야 되고 얘 젖이 그게 가스가 안 차는 것 같아. 엄청 진해요. 얘 젖이 찰젖이라 완전 우유예요. 하얀데 울더라. 어. 우유. 근데 이진이가는 좀 투명했거든요. 수술 때 위에 막 그렇게 엎쳐서 나오는데 찰젖이라고 그러지. 평온해졌어. 자 이제 원하는데 이거 왜 못 밀어내냐고. 안에서 밀어내면 그 원장님도 거기 저기 뭐야 간호사 그분도 둘 다 땀벌 떨렸어. 팔 빠지지 않았어. 나 뒤에서는 세 명이 땡기고 앞에서는 내가 혼자서 이걸 버틸라고 하니까 애를 잡고. 그래도 수술 없이 차이다. 원장님 그러시던데. 수술해야 돼. 수술하기 귀찮아서 그래. 수술하기 귀찮아서 이러던데 웃으면서. 그 사람. 뭐 약간 수술해야 돈이 되는데 레골수인 건 있지만 애 위한 거는 진심이잖아. 응? 수술해야 돈이 되는데 내가 귀찮아서 그래. 귀찮아서 수술해야 돈이 되겠어. 나한테 돈도 거의 안 받는 사람인데 귀찮아서 그래. 내가 연구소 애들을 사고 가면서 종종 유기견들 데리고 가잖아. 여기 부조한 애들 데리고 가서 수술을 특히 확풍난양이 그때부터 이 사람 무슨 배째고 수술했는데 이제 내가 나한테 톡이 와. 돈 버느라고 약간 그럼 뭐 2만 원 뭐 수술했는데 2만 원 뭐 3만 원 이러고 앉았어. 그다음부터 내가 싸우다 지쳐서 말 안 해. 돈 저기 더 보내면 막 진짜 뭐라 그러시거든. 마취도 안 했는데 이렇게 늘어졌다고. 그래. 아 주사를 맞았잖아. 세 번. 아 그거는 주사 맞았고 용을 진짜 많이 썼어요. 엄청 썼어요. 이거 할 때 간호사랑 애가 이까지 있어. 갑자기 쭉 힘 주다가 얘가 힘을 못 쓰니까 올라가서 쑥 올라가니까 뭐냐니 뭐야. 나 성격 안 좋아요. 소장님 말씀으로는 매번의 출산을 경험할 때마다 더욱더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부족한 것이 생기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항상 위험을 계산하고 준비를 하지만 더 많은 변수가 생기고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사를 3일에서 4일 정도 하루에 두 번씩 놓으라. 그럼 자궁에 염증이 있으니까 다친다고.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넌 아이를 보내줘야 할 시간. 쉽게 손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원장님께서 아이를 상복 입히듯 너무 잘해주셔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여기가 또 왔겠네. 여기 놔둘 테니까 이따가 내 어머니 오면은 일할게요. 함께 뛰어놀 벙배들을 바라보며 지켜줄 수 있도록 아카데미에서 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터를 잡고 아이를 보내줍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길들였으며 책임져라.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아이와 행복하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진이와 양파의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